클라리넷 연주 각도가 왜 중요할까요? 큰 의미가 없을 거라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클라리넷의 음색과 호흡, 악기를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클라리넷을 연주할 때의 각도는 연주자마다의 차이, 그리고 개인의 구강 구조에 따른 차이가 있겠지만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정면을 바라보는 이 앞면을 기준으로 약이 각도가 30에서 45도 정도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면대에 있는 악보를 볼때 정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시선이 아래로 향하며 고개를 숙여 연습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거예요. 옆에서 이 모습을 한번 볼까요? 의자에 앉을 때 엉덩이를 뒤쪽 끝까지 붙여서 앉으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등을 등받이에 기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 클라리넷을 들고 보면대를 보며 연주하시겠죠? 이렇게 봤을 때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제가 고개를 들어보면 클라리넷의 연주 각도는 이미 트럼펫을 부는 듯한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모습과 많이 다르죠? 이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분의 앉은 자세와 여러분의 시선이 낮은 보면대 위치로 인해서 이미 고개가 숙여져 있는 상태에서 클라리넷을 몸쪽으로 당기고 싶어도 악기가 의자에 치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죠. 원인을 찾았으니 문제의 해결 방법은 간단하겠죠? 먼저 보면대를 평소보다 조금 더 높여서 사용하시고 의자에 앉을 때 엉덩이는 전체 의자 면적에서 3분의 1만 앉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턱을 올리고 클라리넷을 몸쪽으로 조금 더 가까이 붙인 상태로 연주하시면 됩니다. 클라리넷의 연주 각도를 정확하게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마우스피스와 턱 사이의 공간에 새끼손가락을 넣어서 손가락에 턱과 조리개가 모두 닿는 정도의 각도면 아마도 대부분 제가 말씀드린 클라리넷 연주 각도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클라리넷 연주 각도를 맞춰서 연주하시면 첫 번째로 적은 호흡으로 수월하게 클라리넷 소리를 내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음색이 선명해지고 훨씬 더 깨끗해질 거예요. 제가 클라리넷 연주 각도에 따른 음색 차이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차이가 들리시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들리실 거예요. 방금 들으셨던 것처럼 각도가 높아지면 음색이 탁해지고요. 몸쪽으로 당겨서 연주하시면 음색이 선명해집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부분 중에 유의사항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숙여진 턱을 이렇게 올린 다음 클라리넷을 몸쪽으로 이렇게 당겨서 연주하시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가끔은 턱을 내린 상태에서 눈만 치켜뜨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휘자도 옆에서 보는 사람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악기를 연주할 때 여러분 곁에 아무도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거 꼭 주의하셔야 돼요. 이번 시간 강의는 아주 간단하지만 바로 효과를 보여주는 까망피리의 꿀팁 중 하나입니다. 또한 클라리넷 연주 각도는 악기를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시키는데도 아주 큰 도움이 되고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클라리넷 주법이 잘 만들어졌을 때 가장 효과가 큽니다. 좋은 주법이 좋은 소리를 선물해주는 법이거든요. 클라리넷 주법에 자신이 없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제가 강의했던 클라리넷 주법 강의를 꼭 복습하시고 도전해보세요. 이번 강의 이상.